Sunshine. (8번) 질문도 되게 길어 보이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한 지금 29분이고요. 55분, 6분쯤에는 끝내서 단어 한 번이라도 보고 넘어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다방하네.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통계. 자, statistics 이렇게 틱에 S부터 과목 이름이에요. 통계학입니다. 근데 웃긴 게 이렇게 S부터 없다고 다 복수다? 아니다, 단수다. 단수명사인 겁니다. 통계학. 자, 통계학에 따르면 South Korea, 대한민국은 is the leader, 1등이다. 뭐 중에서 1등이다? 나라들 중에서 1등이다. 기억나죠? 자, among, 뭐뭐 중에서라고 하는 보성품사 전치사입니다. 어머 중에서. 그래서 쌤이 항상 어묵 나올 때마다 무슨 게임을 예로 들어줬어? 어머머스. 우리 중에 뭐가 있다? 임포스터가 있다. 기가 막히네. 그래서 국가들 중에서 1등이다. 근데 어떤 국가? 지금 that 나왔는데 that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요. 자, 어쨌든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해요. 무조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직 우리 관계사에 대한 개념이 기억이 나는 친구 있고 안 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서 응급처치로 설명드립니다. That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올 때? 불완전.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이것만 알고 쓰면 사실 해석하고 문제 푸는 전혀 지장 없다. 자, That 뒤에 무슨 문장 오면? 불완전한 문장 오면 앞에 있는 뭐 꾸며준다? 명사 꾸며준다. 이때 that 말고도 뭐랑 뭐가 있을 수 있어요? who나 whom, which, 뭐 그렇죠, whom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뒤에 불완전한 문장 넣으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하더라? 관계 대명사라고 했다.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가 없는 무슨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인가 뭘 꾸며줄까? 앞에 있는 countries, 국가들을 꾸며줄 거야. 근데 어떤 국가들이야? have,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야. 뭘 가지고 있네? the most, 가장 많은. most, 지금 여기서 뭐의 최상급이에요? many의 최상급이죠. 가장 많은 성형수술을 가지고 있는. per capita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인구당, 1인당. 1인당 가장 많은 성형수술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 몇 등이다? 1등. 1등이다. 2013년 연구 조사에서 1 in 5 Korean 하면 무슨 뜻이에요? 5명 중에 1명. 자, 5명의 누구 중에 1명? 한국 여자들 중에 1명. 5명의 한국 여자들 중에 한 명은 뭐 했대요? 성형수술을 했대요. 자, 2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빈칸이 나왔는데 그 뒤에 보시면요, only one in 몇 명 중에? 20명의 미국 여자들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뭐 했대요? 성형수술을 했대요. 그럼 이건 몇, 그럼 이거는 몇 퍼센트? 자, 수학 빨리빨리 돌려봐. 5%. 앞에는 20%. 그러면 앞에는 많고 뒤에는 적네요. 연결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맞죠. 반대니까 들어가 있으면 표현은 뭐 아니면? but 아니면 however. 그러나라는 뜻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but 아니면 however. 둘 중 하나를 들어가겠구나.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there is, there are, 어떻게 해석하죠? there be. 자, there, 비동사 나오면 이게 있든 아든 무조건 몇 형식이다? 외우세요. 무조건 1형식이고 어떻게 해석한다? 뭐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게 진짜 누구다? 주어다. 주어다. there은 부사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So there be, 1형식 있다. 뒤에 주어 나온다. 되셨죠?
이건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더라고. 이거 나중에 도치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자, 있다, 있다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조동사 can 무슨 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합쳐봐. 있다와 할 수 있다. 있을 수 그렇지. 있다. 그렇지. There can be 있을 수 있다. 뭐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가능한 explanation 설명. 설명들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가능한 설명도 있을 수 있다. 뭐에 대한? 이 unusual 하면 일반적인 특이한 일반 원래 user 하면 일반적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비정상적인 그렇죠. 정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 특이한 phenomenon 현상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한 많은 가능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다. 됐니? 그럼 이제 이 뒤부터 뭐가 나올까? 설명들을 하나씩 알려주겠지. 그래서 뭐부터 나와? First, 먼저 1번, 설명 1번인 거죠. 먼저 어디서? 한국에서 beauty, 아름다움은 has, 갔습니다. 뭐를 가져요? economic, 자 요거 포인트. 우리 상관접 속사, 상관접 속사 꼭 기억해야죠. He is or is he? 내가 지금 한 여기 금 아 내가 돈만 찾아서 돈을 던져줄 텐데 돈만 한 몇 장 던져주면 내가 참 게으르고 돈을 안 찾아 안 찾고 다녀서 미안하다. 자, as well as well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A, B 순이 아니라 B, A 순으로 넣어야 돼요. B, as well as A.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얘랑 똑같은 표현이 not only A, but also B가 되니까. 그리고 이 둘의 해석은 똑같죠.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에이뿐만 아니라 비 또한.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뿐만 아니라 뭐 또한인가? 에스테틱, 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무슨 가치? 경제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다. 참 어제도 이 예시를 두고 많이 슬펐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강의를 나랑 똑같은데 키 189에 차은우 얼굴이야. 그러면 말하고도 내가 자괴감 느껴져.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돈을 잘 벌겠어. 차은우. 이씨 맞는 말 했는데 되게 때리고 싶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외모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름다움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갖는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조정식 1타고. 그 아저씨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정식 잘생기지 않으세요? 정승진. 현우진이 아니에요. 그렇지. 차라리 민민이누가 그나마 좋지 않았다. 여기서 티셔츠 찍지 않으세요? 예, 찍었어요. 어디요? 뭐? 저거 여자고 학생 나와가지고. 오, 네, 맞아요. 그 사람 방송은 12월 달에 나올 거래? 되게 길게 찍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도 촬영한다, 촬영하러 간다 그러던데? 네, 영화 1층이 있는데요. 1층이 있는데 왜 원장쌤이 나가요? 뭐가 나가? 조정식이 있는데 원장쌤이 나가요. 원장쌤은 안 나가는데? 원장쌤 나간다 그러는데. 아, 나가신대? 뭐 인터뷰하러 그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잠깐 나가시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 V하고 지나가네. 편집될 거예요. 자, in Korea, 한국에서 applicant 하면 apply, 신청하다예요. 그럼 applicant가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 신청자들, 지원자들. 지원자들은 should submit, submit은 제출하다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뭐 해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뭘 제출해야 된다? 그들의 이력서. 그렇죠. resume 하면 이력서라는 뜻이 돼서 그들의 이력서들을 제출해야 된다. 자, 지금 내가 뜻을 말해주는데 사실 단어 뜻을 적고 있으면 혼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모른다고 나 찾아오라고 했는데 안 찾아왔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몸소 증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어를 찾아오냐 안 찾아오냐에 따라 수업할 때 니들이 좀 덜 바빠질 수 있어. 수업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들은 제출해야 한다. 그들의 이력서들을. 근데 이력서가 어떤 이력서야? 그 이력서 위에 뭘 가지고 있네? 그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네. 이력서에 사진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이력서에 꼭 뭐가 붙어요? 사진이 붙는다는 거야. 자, therefore, 그러므로 applicant 지원자들은 자, cannot but 동사 원형 기억해 둡니다. 모든 영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cannot but 동사 원형 동사 하지 그렇지 누구야? 돈으로 때려주고 싶네요. 동사하지 않을 수 아이고 씨 흥분해가지고 할 수 없다.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동사 원형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 캔나버 동사 원형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원자들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아까 나왔던 단어네 care about 신경 쓰다였죠. 그래서 지원자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뭘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룩이 보통 동사로 쓰이는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명사로 쓰이면 외모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외모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Actually, 실제로 어디서 많은 직업들에서 to look nice, 어때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 그렇죠. 멋져 보이는 것은 자, 간만이네요. As 무슨 급 as? 원급. 그렇지. 애즈 원급 애즈 뒤에 나오는 것 대충 A라고 하면 앞에 애즈는 해석이 없고 뒤에 애즈의 무슨 뜻? 만큼. 그래서 해석하면 A만큼 뭐뭐 하다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A만큼 원급 하다. 자, 원래 문법 파트였으면 지금 저것만 해도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우리의 지금 메인은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문법 설명은 어지간하면 넘어갑니다. 자, 실제로 많은 직업에서 멋져 보이는 것은 이 앞에 이제 해석한다고 안 한다고? 아니에요. 해석 안 해.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석돼? 중요하다. 멋져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뭐만큼 중요하다? To have a good professional skills. 좋은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해되겠습니까? 좋은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이유 다시 한번 봅시다. 봐. 대한민국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슨 가치뿐만 아니라 무슨 가치도 받는다? 경제죠. 그렇죠. 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도 갖는다. 이해되겠죠? 자, secondary, 두 번째로 certain standards of beauty are considered idol. 자, 특정한 standards, 기준들. 뭐에 대한 특정한 기준들? 아름다움에 대한 특정한 기준들이 are considered, 무슨 태? DPP, 수동태. consider 무슨 뜻? 고려? 하다. 수동태는 고려? 되다. 뭘로 고려된다? idol. idol. 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특정한 기준들이 이상적인 걸로 여겨진다. 고려된다. 선생님, 너희들 머릿속에 잘생김, 아름다움 딱 떠올려봐.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나요? 카리나. 아, 이름 말고 비주얼 그냥 생긴 걸로. 잘생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우. 아니, 이름 말고 그 대명사 말고. 효준은 잘생김의 기준. 아니, 사람 말고 그냥 얼굴 이목구비에서 뭐 오똑한 코 아니면 뭐 깨끗한 피부, 하얀 피부 뭐 이런 늑대상. 개인취향. 늑대상이 좋더라. 민유는 잘생김.
오똑한 코 효빈이 잘생김 수많은 기준 중에 하나만 나중에 미래에 내 남자친구 내 남편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아 뭔데 기준 하나만 불쌍하네요 키 170 뭐가 있어? 딱히 생각할 적이 없어? 태양이는? 예쁨 하면은 떠오르는 기준 시끄러워요 영상이 녹화 중입니다 예쁘다는 예쁨의 기준 영상 편지 아니 뭐 지금 결혼할 상대를 고르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냥 됐다 넌 혼자 살아라 그냥 도윤이는 예쁨 하면 떠오르는 거 예쁨이요? 오씨 결혼까지 됐다 니들 다 혼자 살아라 그냥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double eyelids double 두 개로 되어 있는 그렇죠 눈꺼풀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꺼풀 그리고 작은 코 그리고 V라인 턱 이것들이 전형적인 설명들이다 뭐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들이다 아름다운 여자들에 대한 듣니 여기까지? 자, 노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로 나오면 피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어? 후 나왔다. 후 뒤에 지금 뭐가 없네? 주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어? 후나 위치나 뎁 뒤에 불완전 안 나오면 앞에 있는 뭐 꾸며준다고 했지? 명사 꾸며준다고 했지. 근데 여기는 동사 몇 가지 필요? 하나만 필요해요. Do not have. 그러면 또 다른 동사인 are 앞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한 특징들은 뭘 말하는 거야? 이러한 특징들 위에 있잖아. 이러한 특징들 쌍꺼풀, 작은 코, 그리고 V라인 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때때로 BPP, Look Up 무슨 뜻이에요? 어? 올려다보다. 어, 그냥 말 그대로 보다야. 그러면은 BPP가 무슨 태? 수동태 어떻게 해석해? 보 이어진다 이어진다 as 뭐뭐? 로써 보여진다 뭐로써 보여진다 not being pretty 예쁘지 않은 것으로 이나 없이 충분히 충분히 예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사실 옛날 거예요 뭐가? 이거 쓴 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외모지상주의를 좀 꼬집꼬집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As every woman is not born with these features 자,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만 가는? 단수만 가는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만 가능하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서 is 나왔죠 이 as라는 접속사는 여러 개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랑 같은 뜻? Because랑 같은 뜻 때문에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not이니까 모든 여자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뭘 가지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여자들은 have to resort to plastic surgery. 자, resort to 그거는 reserve. 분류하다? 그건 resort 의존 자, have to 조동사 뭐랑 같은데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must랑 같은 뜻이잖아 그래서 많은 젊은 여자들은 뭐 해야만 한다 plastic surgery가 위에 나온 뭐랑 같은 단어 cosmetic surgery 성형수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플라스틱이에요? 바꿔 쓴 거야 그냥 도형물이 거의 다 플라스틱이 되니까
진짜요? 네, 실리콘 재질이잖아요. 거의 성형수술할때 쓰는 재질 거의 실리콘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이에요? 응? 코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때리면 깨져요? 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 네, 그 수술할 때 깨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 맞지 않나? 그 실리콘 재질, 합성 재질인 거 모르겠네. 한번 수술하고 와서 내가 내려보자. 자, 이어갑니다. 성형 수술에 의존해야만 한다. 왜? 예쁘다는 특징, 쌍꺼풀, 작은 코, V라인 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뭐로 여겨지는 거야? 예쁘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야. 예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뭐 한다는 거야? 성형 수술을 한다는 거야. 성형 수술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의존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자,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accused A for B, B of A, B of A 확인해 보자고. B of surgery A. 자, 지금은 초보 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주어가 됐거든요. 자, A를 B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does not help.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자, A, their craze. 그들의 열광. 뭐에 대한 열광? Cosmetic surgery. 성형수술에 대한 열광. 성형수술에 대한 그들의 열광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 여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자, instead of, 뭐 대신에? Blaming women, 여자들을 비난하는 것 대신에 We should look into the societal economic causes and find a more reasonable remedies. 거의 끝났네요. 아이고, 약속 지킬 수 있겠다. 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Look into 무슨 데? 안을 들여다본, 아, 내가 바로 맞다. 안을 보는 거니까 들여다보다. Look into 무슨 뜻이라고요? 들여다보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should look into, 들여봐야 해. 자세히 봐야 해. 뭘 자세히 봐야 돼? 자, social 하면 무슨 뜻이야? 사회, economy, 합쳐, 사회 경제. 그렇지. 사회 경제적인 원인들을 들여다봐야 해. 그리고 end는 항상 등이 접속사 어디부터 봐라? 뒤 보니까 뭐 보이네? find라고 하는 동사. 앞에 end 앞에서도 뭐 찾자? 동사 뭐냐 어디 있네? look into 있네. 그러면 이 find 앞에도 실질적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자. should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자.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원인들을 들여봐야 해.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해? 찾아야 해. 뭘 찾아야 해? 더 합리적인 치료법들을 찾아야 해.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stereotyped beauty standard stereotyped 그렇지, 고정관념적인 고정관념적인 아름다운 기준 뭐? 그 자체는 itself 재개대명사로 되면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고정관념적인 아름다운 그 자체 아 뭐래? 예를 들어 고정관념적인 아름다운 기준 그 자체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BPP니까 무슨 태? 수동태는 PP? 되다. 그러면 change니까 변? 바꾸다야 바뀌다야? 바뀌다. 그렇지. 바뀌어야 한다. Other issues. 다른 이슈들. 뭐와 같은? Such as 뭐뭐 같은이라는 like의 뜻이죠? 뭐뭐 같은. 자, 뭐와 같은? 직업, 시장, 기준. 그리고 문화적인 압박. 누구에 대한? 여자들에 대한.
되겠나요? 여자들에 대한 문화적인 압박 그리고 직업시장 기준과 같은 다른 이슈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address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로 무슨 뜻? 주소. 근데 지금은 동사로 쓰여서 뭐라고요? 처리. 그래서 should be addressed 처리되어야 한다. 수동태니까 처리되다로 해석됩니다. 처리되어야 한다. as well. 그렇죠. 처럼 한 또. 제니,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네.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주변에도 막 졸업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학생들, 남학생들 막 성형수술하고 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쌍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 자신도 외모는 봅니다. 당연히 저도 결혼할 때 와이프 얼굴 보고 결혼을 한 거고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 얼굴을 안 볼 수는 없어. 근데 그 사람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는 내면을 더 중시해야지 얼굴만 쫓는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뭐 당연히 여학생들은 잘생긴 남자를, 남학생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겠지만 그런 얼굴에 대한 미적 가치를 최우선으로는 안 뒀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나라 진짜 문제가 심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외모는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했겠죠. 근데 여러분 어디 가도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친구들이니까 외모, 남들의 어떤 외모나 이런 거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본인의 모습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지금 얼굴 얼마 안 가요. 지금 특히 여학생들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 한번 확 바뀝니다. 중3에서 고1 될 때 확 바뀌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얼굴이 보통 언제 정착이 되냐? 고2 겨울방학 되면 성인 얼굴로 거의 정착돼요. 근데 웃긴 게 또 그 18 얼굴로 언제까지 가요? 21, 22살까지 간 다음에 또 이 23살쯤에 확 바뀌어요. 어른스럽게. 아니요. 우아해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른스러워지고 예뻐져요. 이 나이 때. 자, 우리 남학생들 지금 15, 16, 17, 18, 19 계속 바뀌어요. 1년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 19 얼굴이 오래가는 친구들은 난 저처럼 30대 중반까지 갑니다. 지금이 19이 지금 저 제 얼굴 제 친구들이 항상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는 왜 얼굴이 안 변하니 예요. 최소한 동안 그 얘기는 어렸을 땐 네. 제가 18살인가 19살 때 도서관 갔을 때 재민이 새끼들이 막 나한테 뛰어오더니 아저씨 아저씨 저기서 누가 그림 깨뜨렸어요 라고 했어. 난 공부하러 온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고 열람실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물론 막 당연히 피부나 이런 거는 좀 노화가 있지만 저도 옛날 사진을 보면은 뭐 크게 엄청 달라진 느낌은 많이 못 받아요. 남학생들은 지금도 1년 매우 많이 바뀔 겁니다. 아셨죠? 자,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측면도 열심히 갈고 닦길 바랍니다.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단어 한 바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